안녕, 예일리스 친구들 정수 멘토야. 안녕하세요, 예일리스 여러분. 멘토 유성입니다. 저희 5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11월인데 패션 필름 촬영까지 다 마치고 이제 쇼케이스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제 쇼케이스를 끝으로 우리 멘토링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그동안 멘토인 나랑 우성 오빠 말 잘 들어주고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맙고, 부족한 멘토 따라서 11월까지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맙고, 아마 쇼케이스 저희가 이때까지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 성과를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어요. 이제 멘토링은 끝이 나지만 앞으로도 너희들의 멘토이자 좋은 친한 언니로 남고 싶으니까 연락 꼭 하고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예일리스 여러분, 그리고 쇼케이스 끝나더라도 좋은 사이로 남아서 연락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일리스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예림 디자인고 교육 멘토 김영준입니다. 6개월의 시간이 지나 도너스 캠프도 결국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림 친구들이랑 멘토링을 하면서 탈도 많고 웃음도 많았는데 저희 멘토들을 끝까지 믿고 따라줘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림 디고 스마트 패션 메이킹 친구들,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멘토링도 그렇고 메이킹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고생 많았을 텐데 잘 따라와서 고맙고, 이번 멘토링이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을 텐데 저희 멘토들도 수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어렵고 어색하게만 느껴지던 아이들이 저희 멘토들에게 마음을 열어줘서 저희도 열정을 가지고 멘토링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간 경험이 되었으면 하고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쇼케이스 화이팅 해봐요. 화이팅! 얘들아 안녕, 쌤이야. 일단 우리 인천 디자인고 메이킷 9명 정말 모두 멘토링 끝마치느라고 수고했단 말 먼저 하고 싶어. 우리 메이킷 멘티 친구들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았고 끝까지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3학년 친구들은 졸업 패션쇼랑 뭐 많이 겹쳤었는데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해내려고 노력해줘서 정말 고맙고, 2학년 친구들도 3학년들이 힘들어하고 다른 축제나 학교 행사들이 겹쳤음에도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고 서로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 4개 작품 다 잘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 6개월간 짧다면 짧고 뭐 길다면 긴 멘토링 기간이었지만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 나도 너네 덕분에.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말 하고 싶고, 앞으로 대망의 쇼케이스만 남았는데 쇼케이스 날도 잘 즐기다 올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까지 화이팅 해봅시다. 마지막으로는 언제든지 연락해도 되니까 연락해도 되고 서울에 오면 밥 사달라고 하면 밥도 사줄게. 얘들아 꼭 연락해.